안녕하세요. 호우 커플입니다. 호우 커플입니다. 오늘은 대련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대련을 한번 했었잖아요. 땀 흘려놓고 또밥 먹는 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대련을 해서 진 사람의 지갑에서 돈을 갈취를 해서 좋은 일에 한번 써보면 어떨까? 지는 사람이 만 원씩 좋은 일에 이 돈을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좋은 일에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쓰겠습니다. 오늘 염호구 대 김호구의 경기 운명의 데스매치입니다. 빠밤. 오늘 중계를 맡은 경캐스터 줄여서 경스터. 그리고 염해설입니다. 와! 룰은 7분간 대련을 하면서 점수를 내고 7분이 끝난 뒤에 점수를 많이 낸 사람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와, 그렇습니다. 득점 기준은 그럴싸하게 때렸느냐입니다. 저희가 심판 자격증이 없는 4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네, 어쩔 수 없네요. 자, 얘기를 하는 도중에 경기가 시작했습니다. 좌측이 상동관, 피피코 등이 김호구. 그리고 우측이 상동관 참쌀성갑 염호구인데요. 자, 날카롭게 공격하는 김호구. 시작하자마자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아우, 또 손목머리. 손목머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선수죠. 네, 네. 머리. 자, 계속 대립하고 있는 양 선수. 오, 염호구 굉장히 발을 멀리 뻗어서 나가는데요. 그 순간 김호구의 선제 공격. 자, 이번 공격은 잔심이 없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안 했을까요, 저 선수? 아, 아, 얘기하는 도중에 네. 머리하고 시원하게 치고 지나갑니다. 나가네요. 네, 치고 나가네요. 자, 점수 들어갔습니다. 자, 다시 김호구의 날카로운 제쳐머리인가요? 제쳐머리? 네, 제쳐머리가 지금 자, 들어가는데요. 제쳐머리가 들어갔고 뚫고 나갑니다. 힘으로 밀고 나가네요. 힘이 센가 봐요, 저 선수가. 네, 세죠. 분노했을 때 특히나 힘이 배가 되는데, 오. 네, 체력도 지금 오. 손목이 들어갔나요? 손목 네. 날카롭네요. 손목이 날카롭게 지금 들어갔는데, 아, 득점 되나요? 이거 준심. 아, 부딪히네요. 다시 또 오. 손목. 지금 손목이 들어갈 때 머리보다 굉장히 빠르고 날렵하게 좀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왜 손목이 날렵할까요, 저 선수는? 아무래도 신장이 작기 때문에 머리보다는 좀더 아, 아래에 있는 손목을 치는 게. 자, 공격 막았습니다, 김호구. 네, 잘했네요. 잘했네요. 네, 공격을 잘했어요. 저렇게 날카롭게 들어가는데 막았어요. 오, 네. 자, 이번에는 약간 힘이 빠진 것 같은데요, 벌써. 김호구가요? 네. 오, 이번 거는 머리하고, 아, 아. 살짝 끝에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발 뻗는 게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뻗고 나가는데요. 힘드신가 봐요. 제가요? 네,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힘들지 않다고 합니다. 네. 자, 오, 이번에도 역시 빗나갔죠? 격하게 부딪힙니다. 자, 오, 오, 손목을 좀 때렸지만, 치였나 봐요. 아, 태격머리가 들어가네요. 네, 좋습니다. 자, 태격을 잘 치는 김호구. 치고 공격이 한 번에 성공하는 경우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경험이 좀 적은 선수라서 태격을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오, 말 끝나기가 무섭게 손목 머리. 두 네. 번째 발구름이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네. 저희 기준엔 그럴싸합니다. 그쵸? 손목머리에 대해서 또그 발구름을 요새 특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머리. 머리! 자, 영호구 머리 들어갑니다. 네, 치고 아주 멀리 빠른 가네요. 걸음으로. 네, 나왔죠. 저렇게 멀리 가면은 안 힘든가요? 전 저렇게 멀리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자, 김호구의 머리. 머리 머리. 치고, 어우, 네, 힘으로 나왔습니다. 밀어버리네요. 네, 저렇게 치고 나가버려야죠. 어우, 아주 폭력적인 선수예요. 기세가 좋다고 할수 있죠. 자, 이번에 다시 여보구의 머리. 자, 저 선수는 머리만 치네요. 네, 머리밖에 칠줄 아는 게 없나 봐요. 자, 머리밖에 칠줄 아는 게 없는 염 선수 대 염호구 대. 자, 손목. 오, 아, 날카롭습니다. 치고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네, 그냥 치고 계속 멈추네요. 오, 치고 두 번째 머리 맞았나요? 아, 빗나갔습니다. 아, 이거 왜 빗나갔을까요? 규탄스럽습니다.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시죠. 아. 오, 좋아.
괜찮죠. 상황 자체가 아쉬우니까요. 자, 아쉬운 상황. 네. 김호구. 김호구는 지금 자기가 치고 맞았는지를 보고 나갈지 안 나갈지를 결정하는 버릇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서는 나가야 됩니다. 자, 김호구 머리 다시 깔끔하게. 한번 끝에 걸렸습니다. 잘 뻗어서 치네요, 저 선수가 아주. 아하, 김호구는 잘 못 뻗어서 치네요. 자, 김호구의 머리. 아, 염호구가 친 것과 각도를 비교해보시면 팔을 뻗어서 치는 그 각도가 아직은 좀 덜 뻗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 덜 손목? 뻗치는 손목 머리. 머리! 아, 시원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오, 오, 네. 이번에도 태경 머리.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가 치고 맞았는지를 확인을 하고 나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이 돼서 퇴격으로 쳤는데 그때 염호구의 머리 들어갑니다. 진짜 머리만 칠 줄 아나 보네요. 상대방이 본인보다 신장이 작아서 아무래도 머리를 치는 게 더 수월해 보입니다. 오, 이번에도 손목 들어간 것 같은데 이번에도 못 나갔나 보네요. 다시 머리. 오, 호구가 흔들리는 거 보니까 충격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세게 친 것 같습니다. 감정을 실어서. 오, 칼 방금 확 내리는 거 보셨어요? 누가요? 김호구가요. 잘했네요. 아, 이번 거는 약간 얕았습니다. 네. 네. 자, 또 손목 위주로 공략을 하는 것 같아요, 김호구가. 네, 아무래도 타율이 손목이 머리보다 좀 높기 때문에 손목을 집중 공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머리입니다. 머리. 아, 손목으로 약간 주의를 끌어놓고 이제 머리를 치네요. 똑똑한 선수입니다. 아, 똑똑한 선수인 거는 어떻게 아시죠? 손목으로 주의를 끌고 한다는 게 머리를 쓸 줄 아는 선수예요. 자, 머리 다시 한번 김호구의 머리. 살짝 긴 맞은 것 같은데. 그래요? 인정되나요? 인정된 것 같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자, 다시. 오, 염호구 기회를. 잘 쳤어요. 잘 쳤어요? 네. 잘 쳤답니다. 깔끔하게 잘 들어갔네요. 네, 저 선수는 머리만 칠 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머리라도. 아우, 손목 날카로웠습니다. 자, 다시 기회를 보는 양 선수. 긴장감이 감도는 와중에 서로 한 네. 명은 손목, 한 명은 머리를 겨눴습니다. 자, 이번에도 손목 머리인가요? 머리. 아하, 진짜 손목 머리만 치네요. 이 선수는 또 손목머리밖에 못 치는 선수입니다. 왜 둘이 가진 기술이 별로 많지 않나요? 자, 다시 한번 머리. 또 머리네요. 네. 발구름이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손목이나 좀 허리를 공략해도 괜찮을 텐데요. 네, 그렇지. 하나만 같은, 파는 네.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죠. 장인이라고 하잖아요. 아하. 막힌 것 같은데요, 이번에. 네, 칼에 막히고. 자세히 보니까 막혔네요. 자, 막혔습니다. 오호, 부딪히고. 오, 태경머리를 시원하게. 시원하게. 네. 날리는 기회를 되게 잘 보네요, 태격을 칠 기회를. 네. 자, 이번에도 염호구의 기술은 빗나갔습니다. 자, 손목. 이번 거는 두 번째. 머리를 차라리 안 치고 손목만 치고 나갔으면 오히려 더. 손목을 치고 잔심을 잡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머리가 너무 가까운 상태에서 친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머리. 다시 한번 머리 맞은 거죠? 네. 점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한테 왜 물어보시죠? 강요를 거의 하시는데. 해설이니까. 뭐. 예. 자, 김호구 까딱까딱하네요. 김호구는 몸을 좀 까딱까딱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지금 부상의 위험이 있을 뻔했어요. 네. 미안하다고 까딱. 자, 미안하다고 까딱한 것 같습니다. 손목, 머리. 머리. 이게 두 선수가 좀 많이 막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아직 유급자다 보니까 네. 좀 다른 사범님들이나 관장님들이 조금 이렇게 너무 막으려고 하지 마라. 네. 이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하셨죠?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보는 염호구. 이거는 기회를? 맞고. 지금 와. 바다 허리가 나왔어요. 바다 허리가. 4급의 바다 허리. 네. 살짝 늦게 나온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어쨌든. 네, 4급이 바다 허리를 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저건 사실 바다 허리가 아니라 바다 허리 흉내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맞았습니다. 네, 점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자, 김호구 다시 한번. 까딱까딱하죠, 몸이 까딱까딱.
김호구는 몸을 까딱까딱해요. 네, 까딱까딱합니다. 자, 오, 다시 한번 태격, 태격 머리 치고. 좋습니다. 네, 나갔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시간 7분이 모두 다 지났습니다. 벨이 네. 울렸습니다. 두 선수 칼을 자, 맞대고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선수 네. 자,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종료. 경기 종료. 와,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기부천사이신 염호구님께서 나와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대결로 인해 마이크 막지마. 네, 저번 대결로 인해 10,000원을 기부하게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착잡해요. 기부를 하시는데 전혀 뿌듯함이나 아, 좋은 마음은 없으신가요? 뿌듯해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기부의 유니콘 탑승해 주시죠. 다 디리다다 디다다 도라리 다나니나노 다. 자, 유니콘을 타고 올라와 주셨습니다. 그럼 10,000원을 기부해 주시죠. 나 전재산을 기부해 주시죠. 안 보여. 여기 이렇게 나왔어. 나 방금 못 보내. 나 와 안녕 꿀꿀.